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큐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랩비의 2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해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두 개의 비디오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왔을 것 같아요. 바로 C-Chainz의 퍼포먼스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Chainz의 퍼포먼스를 얘기하기 전에 C-Chainz의 지금 새로운 뮤직비디오도 업로드가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스케줄이 된다면은 C-Chainz에 관련된 비디오를 두 편을 연속해서 아마 올릴 듯 싶습니다. 일단은 랩비의 퍼포먼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랩비의 퍼포먼스에 나온 C-Chainz의 새로운 곡 Come On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베트남어를 잘 모르지만 Come On이라는 말을 알아요. 왜냐하면 댄바우의 그 유명한 히트곡 동명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 이거 영어로 해석을 하면 감사하다 땡땡크라는 그 얘기가 나오죠. 가사를 해석해보면 C-Chainz가 자신이 택한 이 직업, 래퍼라는 이 직업에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자신이 열정이 있는가를 잘 말해주는 곡입니다. 사실 우리가 래퍼를 떠나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그 직업에 열정적이고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바쳐야만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듯이 C-Chainz가 이 래퍼라는 직업에 목숨을 걸었다는 그런 의미들을 좀 담고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했죠. C-Chainz는 약간 락힙합? 약간 이런 방향으로 자신의 음악성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이 곡이 그런 곡입니다. 말 그대로 이 곡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이다. 이 퍼포먼스는 열정 그 자체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보는 저로서도 신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C-Chainz의 Come On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은 편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hey, hey, hey. 뭔가 그런 거 있죠? 이 게임의 챔피언이 된 것 같은 약간 왜 WWE 헤비웨이트 챔피언 약간 이런 느낌? 확실히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 그쵸? 제가 계속 자신감 얘기했는데 퍼포먼스 할 때마다 그게 보이니까 어쩌면 이게 C-Chainz가 최종 우승자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우. 되게 그 힙합의 무드를 갖고 있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약간 어느 정도 락의 바이브도 조금씩은 갖고 가는 것 같아. 사실 이런 가사에는 이런 분위기의 비트여야만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다. 나도 이거 가사 해석한 걸 보니까 굉장히 와닿는 느낌들이 많더라고요. 좋다. 야 진짜 이거 보니까 락스타가 되는 것 같다 진짜. 그냥 무슨 이렇게 훅을 들으면 훅이 약간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C-Chainz가 진짜 무슨 락밴드의 어떤 프론트맨?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여. 랩비의 그간의 여정들을 보여주네요. 멋있다. 근데 저 댄서들이 들고 있는 저 판때기 같은 게 저게 뭘 의미하는 건가? 야 진짜 C-Chainz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 그쵸? 와 대단해요 진짜.
사실 저는 예전에 오비토와 씬체인즈의 그 듀엣 활동하는 걸 보면서 오비토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냥 제가 단순히 봤을 때는. 근데 랩비에2를 시작하면서 씬체인즈가 출연을 하면서 씬체인즈라는 래퍼를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 그때 몰랐었던 씬체인즈를 이번에 알게 됐는데 잠재력이 진짜 대단한 래퍼였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예전에 에미넴의 Not Afraid를 뭔가 좀 경쾌하고 밝게 약간 만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바이브가 약간 비슷한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를 때 락커처럼 좀 터프하게 뱉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좋다. 제가 블락가의 퍼포먼스 보고 올림픽 개막식이나 폐회식 퍼포먼스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 다 전반적인 여기 래퍼들의 이번 에피소드의 퍼포먼스들이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뭔가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 있잖아. 야, 락스타다. 이거 되게 멋있는데? 야, 와 진짜 멋있다. 아니 당연히 우승 후보의 자격이 될 래퍼들이 이제 무대를 꾸며가는 거니까 무대의 연출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와 이 정도로 임팩트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씬체인즈가 어떤 음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씬체인즈는 확실히 락 힙합 약간 이런 쪽으로 더 음악이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훅에서의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그냥 락밴드의 프론트맨처럼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락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래퍼들이 요즘에 나아가는 음악적인 방향, 추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보컬인 것 같아. 보컬로서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뭔가 우리가 어떠한 직업에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대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목숨을 걸고 진짜 열정을 쏟아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곡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고 제가 힙합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사람들한테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 가사에는 하나라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알잖아요. 막 요즘에도 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의 망령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곡들을 래퍼들이 많이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일상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이런 곡들은 천곡 만곡이 나와도 진짜 얼마든지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